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정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위원 고향 출신 광미숙 의원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경기도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기간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간 강수량 최대치를 갱신하는 호우 발생 시 현재의 치수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피해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이제는 치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근본적인 시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수해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의 불편과 복구 비용은 물론 이로 인한 개인 및 사업상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실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 항구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도 의장님과 양당이 합심하여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물론 지원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께서는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부역하느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10대 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실정에는 실망했지만 국민의힘에게 선뜻 마음을 내주시기 어려웠던 유권자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원으로서 이러한 도민 여러분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년 후에는 도민 여러분들이 흔쾌히 지지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결과로서 당당하게 평가받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도민의 뜻을 받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 의회의 견제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도민을 위한 도정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0.12%로 낮아지면서 지난 유행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재유행의 위험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 장기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더해져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전 세계 공급망의 복구가 지체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했던 양적 완화 탓에 금리도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 IMF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로 연명해온 한계기업, 소상공인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라면 상황에 맞는 비상 대책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위기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임시 방편으로 대응해선 안 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했던 정치 방역,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지원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피해를 줄일 수조차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전면적인 영업 제한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영업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 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국의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표를 이식한 포퓰리즘 정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장 동력을 되살려 분배의 토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자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수도권이란 이유로,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상수도 보호구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통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은 경기도만의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실입니다. 온갖 규제는 다 받으면서 그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규제라면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중첩된 규제 탓에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경기 북동부 지역에는 특혜에 버금가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형 첨단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균형 발전 논리로 경기도를 규제하려는 발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께서 78대 78 여야 동수를 만들어주신 뜻은 어떤 일이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 타협하고 협력하라는 주문이라 생각합니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 협치의 싹은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를 존중했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 타협했습니다. 정작 원구성이 지체되었던 것은 김동연 지사님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선됐을 때부터 협치를 얘기했고 연정까지 언급했던 분이 정작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협치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경제부지사직을 날치기로 만들고 주요 부서를 소속시켜 비대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또한 특근들을 요직에 채용하고 민생을 이유로 의회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면서 협치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마저 들었습니다. 돌발적인 사고 탓에 인사가 번복되고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사님께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협치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사님께서 제안하신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지사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산적한 현안들을 직접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변화를 주문하기 전에 우리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습니다. 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그리고 쇄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11대 의회 핵심 과제들을 도출해내고 그 과제들의 시행 방안을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현장 방문과 소통을 통해 31개 시군의 현안들을 발굴 검토하여 의원님들이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도민들께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체감하시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방제에 준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무들의 과감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동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늘어난 의원 정수에 비례하는 의회 사무처 조직과 의정지원체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정수는 24명인데 이는 의원 정수 131명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현재 의원 수가 150명으로 늘어난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도 조속히 통과되어 지방의회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군림하는 권한이 아닌 도민들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전 지사와 이재정 전 교육감의 거수기의 역할을 했던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도 제10대 의회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전 지사와 이재정 전 교육감의 실정을 바로잡을 것이며 잘못된 정책의 답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가 의회다울 때 비로소 의원들도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